대구와 광주가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그동안 달빛 동맹으로 동서 화합을 다져왔는데요. 이번에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해 실질적인 남북권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광주와 대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년에 국내 후보 도시를 정하기로 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며 가장 먼저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는 대구 228 민주운동과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연결고리로 달빛 동맹을 맺고 오랜 동서 갈등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광주에서 달빛 의료 지원단을 보내는 등 병상 연대로 동서 화합과 협력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시안 게임을 남부 지역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1800만 동서 광역 경제권 구축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대구와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국민 통합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난 6월에는 달빛 고속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면서 상호 교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아시안게임 준비와 개최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 간의 달빛 고속철도와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활성화를 통해서 광주 대구가 남북권 경제공동체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그러한 아마 나를 앞당기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올림픽 평의회는 2038년 아시안게임 개최 도시를 2024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두 도시는 월드컵과 유니버시아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등을 개최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저비용 고효율 개최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 대구와 광주가 달빛 동맹에 이어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나서며 비수도권 상생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의 동력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